자, 안녕하세요. 다키스트 던전 혈월 50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50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빨리 가오던을 가고 싶어요. 들어갑시다. 자, 오늘의 마을 이벤트, 오밤 중에 도둑. 하지만 결국 그 망할 괴물은 교묘히 보물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. 영지의 금고는 원치 않은 손님을 맞이한 대가로 더욱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. 비명자가 장신구를 8개 훔쳐갔습니다. 열심히 돈 벌어왔더니 장신구를 김바위에 가네. 참, 뭐 없어졌어 지금. 봐봐, 일단 노상강도 세트템 안전해. 예리암의 칼집, 캐릭터 템은 안 가져간 것 같은데. 딱히 어둠의 탬버린, 핏빛 약초, 백발백 중에 2권. 어? 야, 큰일났다. 지도 털렸다. 와, 씨, 이거 어떡하냐. 진짜 개빡치네 이거. 다른 거 훔쳐가는 건 괜찮은데 저거 지도 훔쳐갔네. 일단 다이아 씨 이거 히스테리성 시각상실 좀 치료를 해줍시다. 들어가고. 자, 오늘의 신병은 뭘까요? 다 나병 환자, 광대, 조련사, 나병 환자, 야수 혐오, 묽은 혈액. 괜찮아요, 갖다 쓰시면 됩니다. 하지만 저는 지금 안 쓸 거예요. 자, 다음 광대, 야수 사냥꾼, 인간 학살자, 출혈 긴장증, 방심. 괜찮아요, 얘도 쓰시면 됩니다. 얘는 기벽이 정말 잘 나오네요. 하지만 저는 안 씁니다. 자, 다음 조련사, 선명함, 신성광, 압부 공포증. 선명한 조련사,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. 이러면은 잠깐만, 조련사가 지금 어차피 우리 영지에 지금 없거든요. 지금 조련사가 지금 없어. 그래가지고 한 명 정도는 데려올만 합니다. 지금 한 명은 데려와야 돼. 그럼 누구를 버리느냐, 이게 문제인데. 바리스탄을 버립시다. 얘 지금 기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. 레벨 2면은 버릴만 해. 영마차 이걸 로스터를 증설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풀 파티여가지고 안 돼요. 바리스탄 수고했어요. 근데 우리한테는 이미 솔라가 있어. 조련사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이름 뭘로 할까? 렉사르 좋다. 네놈을 추격해주마. 자, 아무튼 오늘 이 긴바이 치러 온 얘네들을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. 자, 일단 비상이거든요. 지금 비상입니다. 일단 선주의 지도가 털렸어요. 네놈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. 회피를 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? 회피를 깔 수 있는 방법. 회피. 표식 찍기 회피. 그러면은, 야, 이건 어쩔 수 없다. 제 비명자 잡으러 가야겠다. 비명자를 잡으러 가야 돼요. 이거는 어쩔 수 없다. 자,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거냐. 일단은 디스마스와 갱플랭크를 데려갈 겁니다. 그리고 뭐 미산데이를 데려가든지 압두를 데려가든지 할 거예요. 그래서 제한테 표식 디버프를 걸고 딱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장비 업그레이드 다 해놔. 아니, 무슨 이걸 긴바이에 가는 애가 어딨어? 지도가 있다. 잠깐만, 지도가 있네? 뭐야? 지도가 장착 중이었나 보네? 아니, 뭐야, 그러면 굳이 이제 잡으러 갈 필요는 없었잖아. 잠깐만, 그러면은 뭐가 없어진 거지 대체? 자, 만년필 있고, 지도 있고, 인장반지 있고. 뭐 가져간 거지 그러면 진짜? 생각나는 게 없는데? 일단 저 위생병의 각반 저거 가져간 건 맞고. 아, 태양망토 가져갔어요? 아, 그러게, 태양망토가 없어졌구나 지금. 썬링 없어졌다. 썬링, 태양망토, 썬링 없어지고. 그 다음에 또 뭐 없어졌지? 아무튼 그럼 굳이 오늘 쟤를 잡으러 갈 이유는 없다 이 말이지. 아, 근데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. 한번 가보긴 해야겠어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장신구를 김바위에 간 저 흉측한 비명자를 잡으러 가야겠습니다. 조합, 아마니, 디스마스, 갱플랭크, 미산데이. 자,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얘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얘도 이거 만년필이랑 또 뭐 하면 좋을까. 이거 이물잡이의 반지를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이거 저격수의 반지 어딨냐? 저격수의 반지 얘가 갖고 가면 되고, 그 다음에 명중, 백발백 중에 2권이 그렇게 고밸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필요해. 이 원정은 퇴각할 수 없습니다. 정말로 진행하시겠습니까? 당근 빠따죠? 자,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, 횃불이랑 이거 아편이랑 가져가고, 약초랑 뭐 붕대 이런 거는 다 가져가도록 할게요. 제가 성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고. 음식은 필요 없는데 뭐 자동으로 갖고 가게 되어 있네요. 이건 횃불 이 정도면 됐고,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면 됐겠다. 갑시다. 가자. 아이고, 흉측하게도 생겼다 진짜. 웜에? 자, 일단 성수를 쓰고. 아이고, 선장님 죽네. 야, 그리고 회피가 63이야? 미쳤어 저거.
하지만 우리 디스마스가 더 미쳤어. 근데 광교병은 왜 걸리냐 저것도? 잠깐만. 명중률이 28%라고? 미쳤나 지금 이거? 27%, 33%.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만 하고 갈게요 이거. 피해 차단 한번 하고. 아야! 자, 붕대, 성수. 야, 빈을 쓰자. 이거 안 되겠다. 빈을 쓰고, 일단 반격은 켜놓고, 얘도 붕대, 성수. 그 다음에, 표식. 그래서 회피 낮췄다, 일단. 그 다음에, 23. 좋아요. 아 좋아 맞췄어 맞췄으면 된거야. 아유 미안하지만 그거 비늘이거든요. 혹시 모르니까 비늘 한 번만 더 쓸까? 잠깐만. 52 63 반격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지. 좋아요. 아니야. 피해 차단이야. 그래, 너 회피 한번 더 깎을 거야. 아,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또 반격을 걸어 놔야 돼, 한번. 야, 이거 27%밖에 확률이 안 되는데 이걸 잡아버리네, 그래도. 구획. 잘 가! 딴따단. 아이고, 아마 이번 영상이 제일 짧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아무튼 노상 강도는 강했다. 긴바이 컷? 아 이거 갖고 왔었구나. 이거 버클, 태양만지, 태양망토, 성스러운 치유에서 어둠의 도시, 도박사의 부적, 간호병의 각반, 핏빛 주사위. 아 근데 버클은 그 도전할 만했다. 버클이 좀 중요한 아이템이어가지고 버클이랑 썬링 저 태망은 좀 갖고 갈 만했다. 이거 4개만 하더라도 갖고 갈 만했었어 이거. 자, 비명자는 잡으면은 기벽을 주거든요. 그래서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야 애들 왜 다 질병 걸렸냐 근데. 따라따라단딴. 묽은 혈액. 아니 방패 파괴자는 중독 저항이 낮은데. 뭐 술꾼이 교체된 거니까 좀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투에서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. 따라따라단딴. 노련한 도박꾼 위경련. 야 근데 너 노련한 도박꾼이면 뭐해? 너 소문난 사기꾼이라서 거기 못 가잖아. 얘 뭐야? 아니 타짜였는데 그럼 뭐해? 소문난 사기꾼이라서 들어가질 못하는데. 따라따라단딴. 아 와 선장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. 까마귀의 눈 이거는 고정시켜줘야겠다 이거. 자 미산데이. 따라따라단딴. 강박증 선명함 흑사병. 바로 선명함 고정하고 강박증 없애주고 해야겠다 이거. 자 이번에는 그냥 그 기벽 얻으러 갔다 온 거였네요. 그래서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생각보다는. 디스마스가 타짜가 된 거랑 갱플랭크한테 까마귀의 눈이 뜬 거랑 그리고 미산데이가 선명함이 뜬 거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. 자 그러면은 50주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51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봐요.